다음 주에 이어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부들에 대해서 할 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 것을 보겠어요.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콘스탄틴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단성이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국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숭배랑 합쳐가지고 했지만 그 전에 벌써 여러 사람들이 그 지금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 사탄의 작업이 있었어요. 우선 우리가 지금 나오는 고전 그 오래된 문서 그 다음에 서신 뭐 이런 것들을 가짜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신학 하는데 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발견된 것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이단성을 밝혀야지 그것이 우리가 있든 없든 지금 그거를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가짜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비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옹의 감독이에요. 리옹의 감독인데 지금 현대에 말하면 프랑스죠.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AD 120년에서 192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기가 떠난 뒤에 수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고 조심하라고. 벌써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온 그런 서신들이 있고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영향을 받고 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야말로 바울과 베드로가 세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된 교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에 대한 그 뿌리를 잘 모르는데 우선 사도들이 죽고 요한계시록은 니콜라당이라고 하죠.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교황제도처럼 그 클래스를 만든 그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하면서 컨트롤하고 그 교회에 파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작은 교회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 교단교회죠. 교단교회. 교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 쫄병이다 이런 아이디어. 네? 그 당시에 벌써 그게 있어요. 그 교단 교회 교리랑 다르면 무조건 뭐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돼버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가 자기네가 장자교회 교단이라 그러면서 자기네랑 틀린 걸 다 이단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랑 2000년 전에 지금이랑 그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누가 이단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약교회사 닥터 라크만의 페이지 100페이지에 교황제도라는 세균이 발견되는 또 다른 문서는 이레네우스 AD 120에서 192년의 글들로 여기에서 그는 로마야말로 바울과 베드로가 세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그런 큰 교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감독 중에 감독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뒤에 나왔죠. 120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한 140년, 150년, 뭐 160년 이때 사역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 그 누룩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보고
보면서 로마야말로 바울과 베드로가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들이 지금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초대 교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체제를 더 바울의 그 은혜복음 체제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쉽거든. 그래서 성내전이니 침례니 이런 걸 가지고 컨트롤하려면 그 유대교 쪽으로 붙어야 돼. 유대교 쪽으로 붙으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것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했다 이런 말도 들어간다. 베드로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갔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더 파워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로마에 없었는데 갑자기 태어난 얘기다. 로마에서. 만약에 로마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인사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쓰지 않았겠네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한 걸로 우리 보는 거예요. 로마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작한 서신이나 이런 걸 보고 로마에서 뭐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가장 중추가 되는 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마가가 사역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를 가장 큰 종교의 산지로만 기독교 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약 기독교가 거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주장.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변개가 그 철학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나오고. 이 사람들이 교부라는 사람들이 지금 장난질을 했다는 게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닥터 라크만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도록 도왔다고 이레니우스가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권위가 무엇인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거지.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 그건 말이 안 되네.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던가 근처에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가졌다고 시사하는 한 구절이라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반대로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고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자신들의 교회의 회원으로조차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베드로가 그 교회의 창시자며 주교였다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죠? 만약에 로마 교회를 창시했다 그러면 분명히 베드로에 대해서 로마서 16장까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건 만들어낸 조작이고 그것을 이제 선전한 자가 이 유명한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 그래서 이 이레네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겠어요. 다 이 사람이 가리킨 걸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초기 기독교 교부 이 책은 그 교회 역사가 헨리 피텐슨이 쓴 거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이게 이레네우스의 사상을 우리가 좀 보면 이 사람을 성경적인 교부였다고 우리가 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 페이지 100페이지 이것도 우린 처음부터 신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에 신들이 된다. 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몰몬교 비롯한 많은 종교 뉴에이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이 된다 이거거든. 그게 창세기에서 사탄이 이브한테 순간 신이 된다 이거. 하나님 아무도 그를 시기가 많고 관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순수한 그의 선함으로 이렇게 행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건 지금 번역한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네, 그 신들의 아들, 성경에 나온 그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성경은 그래서 그의 사랑과 선함으로 인해 그는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것이다. 약함을 인간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대. 본성 인간의 약함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극복되고 죽을 운명이 불멸성에 의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의해 삼켜지며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서 지식으로서 될 수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만약 그가 처음에 인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신이 될 것인가? 그가 최근에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가 죽은 운명에서 그의 조물주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인간의 의무는 먼저 인간의 규율을 준수하고 그 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 그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칼빈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계획에 103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마치 그가 그 자신의 삶을 소유한 것처럼 그 자신이 결정할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강제 없이 하나님의 의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인간에게도 선택의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장로교가 칼빈주의 목매에 있지만은 이 교부들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 아이디어는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그거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자유의지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래된 그 문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뭘 가르쳐야 이걸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뭐 속죄 구속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레네 순의 주된 가르침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삶과 순종에 의한 속죄이다. 삶과 순종에. 그 다음에 우리의 조성자와 교자 그에게 복종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계속 예수 믿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118페이지 교회 안에 성령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 생각했던 거예요. 안 보이는 인비지블 처치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류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얻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킨다. 모든 구성원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유탁되어 왔다.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이게 얼마나 커지는 거 알겠죠? 그 교회에 들어와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 벌써 그 당시에 AD 100년에 120년에서 192년에 살았던 사람이 벌써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전에 많은 누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공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공유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그 감독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유튜브에 10분 정도 올렸을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파워,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단교리가 나와.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잡을까? 파워를 잡을까? 그건 교회를 신성화시키고 우상숭배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전하는 그 사람들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성례전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면 사람들이 거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처음에 가졌던 아이디어예요. 콘스탄틴이 국가교회를 만들기 전에 벌써 이 교부들이 그런 식으로 이단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행위공학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종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는 이 사람들은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교회, 막 그것만. 그러니까 지옥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지옥교회에 나와야 성령을 얻고 구원받고 뭐 성령을 공유하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 누룩을 지금 이만희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 모형을 많이 얘기하면서 비유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라합이 새 정탐꾼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 알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난 몰랐어. 이거 보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만희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건 125페이지인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사도들의 가르침이자 아주 초기부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 질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계승을 사도들의 계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써먹는 거라 그죠? 우린 베드로서부터 쫙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이단들이 형성이 된 게 콘스탄틴 때 국가교회 돼버린 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 가톨릭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 누룩으로부터 사도 바울 죽자마자 벌써 그 누룩들이 나오는 거죠. 니콜라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 침례로 곤발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해요. 그걸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다는 나오고 그 아이디어. 이는 감독의 개선을 통해 유지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구별된 표지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컨트롤하는 자기네들만 교제하는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성현들은 믿는 소규모 집단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란 해버린 거. 물론 그 중에 문선명이도 있고 뭐 이마이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바이오빌리버들도 이만이라 그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 사는 건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이단 쫙 해요. 이만희, 저만희, 뭐 문선명 다 해놓고 거기다가 말씀 전하기 성경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이단이냐 그러고 킹제임 성경만 못해서 이제 안심한 소리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인용구는 인용구는 복잡하고 약간 일관성 없는 알레고리의 끝부분이다. 롯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롯의 씨는 성령을 그의 두 딸은 두 해적 즉 유대인들과 기독교 교회를 나타낸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교회인 것이다. 완전 이만이야. 이건 저만이야. 저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이한테 싹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만이 거기 가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성경을 전체를 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네만 말씀이 있는 거야. 지네만 진리가 있는 거야. 엿장수 마음이지, 그건. 완전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지. 사도들이 죽고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한이 없는 거예요. 로세아네는 소돔에 남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죽을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소금기둥이기 때문이다. 아니, 로세아네가 소돔에 남은 거는 그 자기의 그 세상의 정욕에 그것을 쳐다보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 그 사람은 이 사람 아니야. 그게 세상의 소금, 교회라 이게야. 127페이지.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자기 과대평가 혹은 교만 혹은 맹목이나 왜곡 때문에 왜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 외 모든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인한 된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때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교회, 즉 가장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 사도에 의해 로마에 세워져 확립된 교회의 전통을 지정할 것이다. 그게 지금 닥터로그만 신약 교회사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이레네우스 이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근거를 하는 그 문헌에 나온 거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클레멘트가 로마의 감독이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래가지고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게 또 가져가. 락도락도만이 그게 아니 몇백 마일 떨어진데 800 마일 얼마 떨어진데 클레멘트가 할 일 없어가지고 편지 거기 써가지고 그 군기 잡고 그랬겠냐고. 근데 그렇게 조킹 하시는데 교회사에 그런 서신들을 다 조작했다는 거지. 후대 하여간에 이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성례, 세례, 침례죠. 세례 페이지 132페이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세례의 씻음을 통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하나됨을 받았고 물침의 중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날 때쯤 AD 한 100년 120년 사이 디다케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누룩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들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이 사람 사이에 중간에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서신들이 가짜 서신들이 남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을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의 국소수요. 뭐 폴리카비니, 터틀리안이니 뭐 이런 사람. 나중에 몬타니스트가 되는데 터틀리안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랑은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러 그런 소위대로 믿는 그룹들 외에 이 신학사에서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가르친 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부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엉터리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것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그것들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인간의 전진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걸 이 사람들은 못 푸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은혜복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 사도행전, 그 다음 마태복음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로 중생한다 이렇게 혼동된 거죠. 그다음에 성찬, 이 모든 것, 즉 희생 제사 의식에 대한 예언자적인 탄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나 번제가 아니라 신앙과 순종과 공의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신앙과 나의 순종과 공의야, 구원에 요구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133페이지에 거기에 즉 유대인들 가운데 봉헌이 있고 구약 때 그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봉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자기 살았습니다.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제사와 교회 안의 제사가 그것들이다. 그러니까 제사로 주님이 만찬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기억하고 제사가 아니라고. 만찬이 뭐예요? 여러분 뷔페집 가서 먹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상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가 있듯이 지금도 제사가 있다. 이런 아이들. 그 제사가 그렇게 바뀌었다 했죠. 단순히 제사의 종류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제사는 종들에 의해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 바쳐지기 때문이다. 한 분이며 동일한 주님이 있다. 그러나 노예의 봉헌에 적절한 특질이 있고 아들의 봉헌에 적절한 특질이 있어서 심지어 봉헌을 통해서도 자유의 표정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구약 때하고 지금하고 자꾸 연관시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만 가지고 했으면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라 그런 사람들 대중에는 지금 우리처럼 정확하게 교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서신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단 바울파 뭐 이런 이단 이름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 서신보다 유대 교회에 관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런 책들을 더 좋아하는 건가?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뭐라 그러면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인자로서의 주님의 오심에 관해 배웠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성령이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인친다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는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의 천한 본성에 따라 즉 단순한 육신의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고 그들의 일상적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 아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도는 그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왜냐하면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은 성령 즉 성령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또 하는 거죠. 계속 사도행전. 지금도 목사들이 지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 것처럼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의 분별력이 여전히 약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부들의 그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사람들로 그의 창조물을 통해 자연물을 얻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창조물의 일부인 음료를 그 자신의 피라고 선언하고 이로써 그는 우리의 피를 풍부하게 한다. 그 실질적인 피, 그 성찬, 이 사람들이 성찬식이란 거예요. 주의 만찬에 우리가 사용하는 포도주 파고 그 빵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그는 그의 창조물에서 나온 빵을 그 자신의 몸이라고 확언하고 이로써 그는 우리의 몸을 양육한다. 인간이 혼합하는 장과 인간이 만드는 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런 요소들을 통해 우리 몸의 본질이 영양분을 얻고 유지된다. 그러면 육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고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육체가 하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유지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사람 중간 상태, 하늘나라에 바로 가지 않고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주님이 죽었다가 지구의 중심부에 갔었죠. 지옥에 가고 거기 사로잡힌 자를 또 사로잡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류들이 벌써 그 오래 전에 나왔대요.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뭐 많은 것들이 만약 주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정상적인 죽음의 과정을 따랐다면 그리고 제3일까지 땅의 낮은 곳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나서 그의 물질적 육신을 일으켜서 그의 제자들에게 못 박힌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승이라는 주장 그리고 속사람은 이승의 이 몸을 떠나 하늘의 왕국으로 올라간다는 주장을 집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영들이 거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갔고 그의 육체의 모습으로 일어났으며 부활 후에는 하늘로 올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성취한 대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둔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떠날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부활 때까지 거기에서 거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 전, 후 이런 걸 구별 못하는 게 우리는 이제는 지구의 중심부에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 품속에 가지 않는다. 그 당시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죠. 오늘 바로 몸은 무덤에 갈 때 죽으면 혼은 바로 셋째 안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 때까지 거쳐가는 중간 상태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연옥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죠. 139페이지에 이러한 말들에 대한 권위자는 파피아스이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들. 파피아스는 AD 60년에서 13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의 감독이었어요. 터키에 지금 말하는 터키죠. 소아시아. AD 60년이면 사도 바울 죽기 전이에요. AD 60년에서 130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글을 보고 지금 이레네우스가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파피아스는 누구냐면 계시록이 사도가 기록한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계시록을 정경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사람. 근데 이 파피아스는 자기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 요한과 직접 대화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라. 이러한 말들에 대한 권위자는 파피아스이다. 그는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의 사람, AD 60년에서 130년. 자기 태어나서 10살 때 이 사람 죽었죠.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폴리캅의 동료였다. 폴리캅은 사도예요.
제자죠. 그래서 이 파피아스한테 크레딧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사도들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았대게. 요한에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사도가 기록된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헌에 의하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잘못된 사람이죠. 아무리 요한과 잠을 같이 자고 헛떡을 먹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요한이 얘기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였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요한하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부인한 이 문장은 그의 다섯 권의 책 중 네 번째 권에 나온다. 뭐라 그러면 그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일들은 믿는 자들이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배반자 유다가 의심하여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시대를 맞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피아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쓴 것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유다가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봤다. 이게 천년왕국 때 포도가 음성수로 나고 몇백 배가 되고 몇 파운드가 한 파운드 그런 머리 많은 포도 알갱이가 있고 그랬더니 우리가 모르는 배신자 유다가 주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거 몰랐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 시대를 맞는 사람들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하고 그게 얘기했던 거예요. 완전히 전설의 왕국이라고 알아요? 전설의 왕국. 하여간 이레네우스는 이걸로 끝내고 하여간 몇 사람을 우리가 교부들을 쭉 보겠어요.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고 개신교 목사들까지 캐톨릭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위 구원에다가 성경을 완전 은혜 복음과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 교부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부들을 밝혀야 돼. 교부들이 뭐를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쓴 교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쓴 문헌에서 지금 발간된 지금 사람들이 발견한 그 당시의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비성경적이라는 것만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